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저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한동안 좀 강의가 좀 많이 있어서 유튜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를 이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왜 우리가 와이어샤크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이너까지 필요로 한지 그런 샘플 분석을 통해서 좀그 필요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이나 여러분들 CTF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때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와이어샤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을 이 네트워크 마이너러가 하는 것들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요약도 해주고 여러 가지 찾을 수 없는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를 우선 설치하는 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명령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명령어부터 살펴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그런 도구를 우선은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모노 대불이라고 하는 요것을 좀 세할 그 설치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우선은 수도 apt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난 뒤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프리 버전을 zip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습니다.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exe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 위에서 이제 exe 파일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권한들을 주게 되는 것인데 ch 모드로 이제 exe 파일에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패킷 안에 그런 중요한 파일들이나 여러분들이 분석할 여러 가지 HTML 페이지나 그러면 세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가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하이 디렉토리들을 이제 권한들을 더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사용들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복사를 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편집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환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거 2023년도 첫 번째 버전입니다. 저도 이제 2023년도에서는 이제 퍼플이라고 하는 그런 디펜더하고 관련된 도구들에 대한 것들도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후에 좀 제대로 설치가 되면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개발 환경 관련된 것들은 설치가 됐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 WGIS로 저희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뭐홈 디렉토리에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이 템프라고 하는 곳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TMP 폴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들이 이제 좀 부여가 된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때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zip 파일로 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언집을 해서 OPT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도 이제 뭐 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디렉토리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을 해서 권한을 이제 주어야겠죠. 여기서 플러스 X로 해서 저희가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눅스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교육을 할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이제 리눅스 명령어들 하나하나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권한들을 우리가 다 부여를 하고요. 다른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있게 권한들을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중에 이제 캡처되는 부분들이 파일들이 저장될 이런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이쪽 디렉토리 ls 명령을 치시면은 이 네트워크 마이너 ex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하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ex 파일들을 실행을 하시면은 지금 리눅스인데 ex 파일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아까 설치했던 그 개발 관련된 그 패키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했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이너를 실행을 했습니다. 아마 요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제가 동작을 시키도록 할 건데, 바로 이제 와이어샤크예요. 와이어샤크는 칼리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개를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와이어샤크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문 과정들 좀 보시고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udo 와이어샤크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도 아니면은 악성 코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펴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그러한 패킷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패킷 분석을 할 때, 뭐 이제 와이어샤크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와이어샤크의 그런 디스플레이 필터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사용하셔도 충분히 분석을 하지만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이렇게 요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기능만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에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이너 윈도우즈 버전도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패킷 분석, 악성 코드 패킷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리얼, 그 다음에 트래픽,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패킷의 악성 코드, 최근 악성 코드들이 많이 이쪽에 이제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K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제가 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거나 머레이어스닷컴 사이트 같은 경우나 그런 데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은 여기에서도 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2023년도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이모텍 같은 경우나 이러한 악성 코드 형태, 그다음에 ICDI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보트 형식에 관련된 그러한 VNC 트래픽 관련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같이 좀 쫓아가신다면은 바로 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에서 이제 배포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할 것들은 조금 기간이 좀 지났지만은 랜섬웨어를 배포했던 그런 형식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샘플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가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ls. 여기 보시면은 2016년 07에 07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제가 아직도 교육일 때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킷 정보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 찾아가지고 요것을 2016년도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얼 트래픽 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임팩티드입니다. 항상 임팩티드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속처럼 이렇게 이제 악성 코드 배포를 할 때, 요런 그 압축 그 패스워드 정보들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가 파일들을 두 개를 우선은 와이어샤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서 두개 같이 좀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픈을 하셔가지고, 금방 했던 정보, 요것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픈을 하셔가지고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니까 이게 퍼서널이라고 하는 걸로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홈이라고 했는데 윈도우즈 기반으로 된 거다 보니까 기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PK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 파일들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도 Pkit NG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를 사용을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Pkit NG 파일들을 만약 구하셔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으로 이제 세이브 에이즈를 하셔가지고 항상 요것을 PK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이너 쪽에다가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작아가지고 제가 키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뭐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분석할 때몇 가지 기능들만 좀 살펴보면은 우선 얘는 이제 우리가 이 HTTP 프로토콜하고 관련된 것들은 스태티스 정보 쪽에서 여기 보시면 HTTP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꼭 필수 아이템, 예, 필수죠, 필수 기능이죠.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JS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 그게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스크립트인데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와이어샤크하고 네트워크의 그런 차이점만 좀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리퀘스트 정보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난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버스트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꼭 눌러주셔야만이 순서대로 좀 배열이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안 하시면은 이제 이 악성 코드가 패킷들을 분석을 할때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타임라인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엉키죠. 이게 먼저 어떤 놈이 실행을 했는가.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우선 결론적인 뭐냐는 얘가 악성 코드예요. 요게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카운터라고 있고 애드라고 해가지고 뭔가 광고를 배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 2, 3, 4, 5라고 하는 다섯 개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성 코드의 그런 도메인 정보예요. 딱 보더라도 악성 코드 도메인처럼 보이죠? 뭔가 악성 코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해석되지 않는 도메인.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랜덤 값으로 생성이 됐다거나 뭔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도메인으로 많이 사용하죠.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보면 해석들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해석되는 것들도 악성 코드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카운트, 이 H 리퀘스트 말고 또 이제 파일이 뭐가 좀 배포됐는가를 확인할 때는 파일에서 그 다음에 이스포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파일에서 클릭해서 파일의 이스포즈에 HTTP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가 어디면 얘는 이제 프레임별로 보면은 예, 순서대로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패킷이 현재 보면은 프레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클릭했을 때는 457. 이쪽 번호죠. 넘버값입니다. 예, 프레임 넘버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순서가 맞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라고 얘가 PNG 파일로 이렇게 찍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PNG 파일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왜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요 정보들이죠. 요게 이제 리퀘스트 값에 관련된 리스판스 값, HTTP OK가 이게 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세 정보들을 보실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정보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맞죠? 카운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PNG 파일이라고 얘가 판단한 것들은 바로 파일의 확장자 정보들을 보고, 아, 이게 PNG 파일이구나. 현재 와이어샤크는 그다음 컨텐츠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NG 파일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MZ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Z 같은 경우는 저희가 PE 포맷, 그러니까 EXE 파일 같은 경우나, 뭐 DLL 파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PE폼의 MZ라고 하는 헤더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패킷 안에 EX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아, 이게 바로 이렇게 감춰져. 뭔가 숨긴 것이 아니고 확장자를 그냥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도 PNG 파일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있고 또뭐 어떻게 보면 장점에 의해서 이제 단점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장점은 이제 파일즈, 이게 파일, 우선은 이제 호스트 정보 중에서는 이렇게 호스트 정보들을 요약 정보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던데, 지금 워낙 많죠. 지금 요 패킷 안에 호스트 정보들이 299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들만 예, 골라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파일즈 정보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5개. 그게 파일이라고 해서 뭐 EX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고 인증서들, HTML 주소, 아무튼 이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엘리멘트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든 파일 형태들을 다 이제 115개 정도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CTF나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거 푸실 때 이제 뭔가 숨겨져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라.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를 뭐 키값 같은 거를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악성코드 분석할 때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이제 프레임별 아까 그거하고 같이 맞추시면서 비교하고 분석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맞죠? 이 도메인 정보들이 맞고, 이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EX 파일이라고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얘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장자는 PNG 파일이다. 그런데 얘는 EX 파일, DLL 파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PH 파일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해서 오픈 폴더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 여기에 이런 EX 파일 형태들이나 PNG 파일, PHP나 이런 것들을 예, 다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들은 다 요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요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장점 안에서 나오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요것들을 뭐를 이제 확인을 하는가,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참고용으로 예, 많이 보시면 되고, 요거는 확실하게 정보들을 줄그 이게 분별할 수가 있죠. 예, 많은 도움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리네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인증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뭔가 평문으로 서로 주고받았다. 그 다음 개인정보, 악성코드에 의해서 뭐 개인정보가 밖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바로 이제 크리네셜 정보들에서 나오게 되고, 얘는 이제 이미지죠. 요 패킷 아래 이미지인데, 뭐, 크게 그렇게 뭐,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랜섬웨어하고 관련된 어떤 걸렸던 이미지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너를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뭔가 패킷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 마이너 꼭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